캔코 AB600R 플래시의 핵심 특징인 오토바운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운스 기능은 자동으로 바운스 각도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촬영을 진행하고자 할때 천정 바운스, 좌측 벽 바운스, 우측 바운스 세 가지의 방향 설정만 사용자가 해주게 되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바운스 설정을 해주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바운스를 시키게 되면 두번 정도 발광을 하고 촬영에 천정과 벽 쪽의 거리를 플래시가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최적의 바운스 각도를 유지해서 촬영에서 기억시켜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촬영을 진행해, 한번 천정 바운스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세로 촬영으로 사용자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최적의 바운스 각도를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정 바운스를 주로 이용하고자 했다라고 사용자가 결정한 촬영에서는 세로 촬영이 됐든 약간 45도 이런 세밀한 각도에서도 세밀한 각도 조절을 해주면서 아주 스피디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일반적인 휴대용 플래시의 경우는 앵글, 헤드 앵글을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천정 바운스나 벽 바운스를 이용하겠다. 그런 것만 최초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정 바운스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다가 이번엔 좌측 벽 바운스를 이용하고 싶다. 좌측 방향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방향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이 안 온다면 앞쪽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리셋시켜주고서 다시 좌측 벽 바운스를 적용을 시켜주면 바로 벽과 천장의 거리를 계산해서 최적의 바운스 각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앵글이 변경이 되어도 자동으로 벽 바운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좌측이었기 때문에, 좌측 벽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갔고요. 이콽 벽의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는 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좀 다소 부족한 각도를 설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반셔터를 하고 우측 벽 바운스 쪽으로 눌러주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최초 설정에 따라서 굉장히 뭐 청고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최초 검출을 하는 시간 자체가 약간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사양상으로는 약 5초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약 2초에서 3초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일단 한번 2초에서 3초 정도 촬영을 한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촬영을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히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단계를 지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촬영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운스 각도 유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촬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바운스 각도를 어떻게 줘야 될지 다소 모르겠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입문 사용자들의 경우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